네, 안녕하세요, 바비입니다. 이번에는 쿠보타 오더 중에 혼다 선수가 쓰는, 예, 어디죠? 혼다가 거긴데. 요번에 아시안, 네. 아, 기억이 안 난다. 팀 이름이 밤이라서. 지금 새벽 4시 53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네. 혼다 선수가 사용하는 모델과 똑같이 오더를 낸 글러브고요. 다른 녀석보다 바닥은 되게 크지만, 네. 바닥은 크지만, 웹이 약간, 네, 작게 느껴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물론, 쿠보타에서 이 경첩, 이것도 힌지라고 하는데요. 이중경첩 요거를 사용해서 웹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지 않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와이드 힌지가 적용돼가지고 이쪽으로 꺾지 않고 아마 꺾는 각도는, 네. 여기나 이렇게 이쪽서부터 꺾이기 때문에 거의 얘랑 얘랑 만난다는 느낌으로 글럽질이 되면 되고요. 하지만 이렇게 만나더라도 지금 주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름이 일로 통과하지 않고 손가락 이 관절의 끝을 관절이 이제 접히는 부분을 통과하기 때문에 크게 네 길들이는데 어려움 없습니다. 지금 원래대로 보시면 이 라인이 일반적인 글러브의 힌지 한 이쯤에 해당되는 라인이기 때문에요. 네, 볼집은 공의 간격만큼 벌어져 있고요. 네, 간격만큼 벌어져 있고 깔끔하게 길이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지금 오일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바르지 않은 상태예요. 바르지 않았고 그냥 길들이고 가지고 있는 네, 그 단계고요. 아참 내피는 예, 사슴 가죽으로 했고요. 예, 이렇게. 보타가 이쪽 안쪽 이 여기 처리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공간도 있는 것 같고 보면 깔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 네, 자수는 그림자 자수로 해서 2도로 했고요. 예, 폰트는 그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폰트이기 때문에 네, 어려움은 없었어요. 이건 신형 라벨이었고요. 보통 3도가 들어가죠. 곤색, 흰색, 빨간색 이렇게. 보통이 3도죠. 예, 배경색, 그림자 테두리, 안쪽 색 이렇게 하는데 이 녀석은 그 테마가 오렌지였기 때문에 오렌지랑 잘 어울리는 이제 곤색이 들어갔고요. 거기에 레드. 왜냐면 이렇게 웰팅. 웰팅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하미? 뭐 하여튼 이 테두리. 가죽과 가죽 연결하는 이 테두리가 이게 빨간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맞췄습니다. 네, 글러브는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요. 네, 접히는 건 이런 식으로 접었어요. 약간 이 깊어 보여요. 깊어 보여서 얕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네, 깊어 보이는데 이렇게 잡으면 절대 안 되고요. 네, 이렇게 잡으면 벌써 손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쪽 뭐지? 판패드를 살리면서 예, 글럽질이 되게 이런 식으로 글럽질이 되는. 느낌을 가지게 이렇게 글러브를 들여 만졌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당연히 뭐 이런 글러브질이나 뭐 이렇게 되는 건 당연히 잘 되고요. 네. 제가 그건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속해서 몇개 찍을 거예요.